Suc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위입니다. 저는 코로나로 마지막 여름을 느끼지 못하고 격리 해제 후 나가보니까 좀 많이 선선해졌더라고요. 다들 코로나 조심하세요. 생각보다 아파. 개 아파. 오늘은 FW 시즌을 맞이하면서 키미픽 OCO 장바구니 할인 편인데요. 세 가지 다른 스타일의 룩들을 준비했으니까요. 취향이 겹치신다면 나이스. 자, 그럼 제가 준비한 룩들 보러 가실까요? Suckers. 첫 번째 코디 스타일링은 부드러운 남친 룩. 전시회를 보러 간다거나 예쁜 카페 데이트를 갈 때 좋은 룩. 굳이 데이트가 아니어도 돼요. 요즘 브라운 데님이 다양한 브랜드에서 나오는데 퍼스트 플로어 제품이 브라운 데님 색감도 이쁘지만 살짝 빳빳하면서 탄탄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캐주얼하지 않고 살짝 꾸민 듯한 느낌을 줘요. 여기에다가 아이보리 크림 베이지 이런 포근한 컬러감의 니트 하나만 딱 얹어주면은 끝. 기본 니트 좋지만 조금 더 센스있고 꾸몄다 느낌을 원하신다면 텍스처감이 좀 있는 니트를 추천드릴게요. 이 퍼스트 플로어 니트는 터치감이 좀 퐁숑퐁숑하면서 부드러운데 텍스처감이 짜임이 이뻐요. 그리고 데님 니트 코디에 구두 활용도 좋지만 저는 데이트할 때 너무 힘껏 꾸민 느낌보다는 나 살짝 꾸몄어 느낌을 좋아하기 때문에 스니커즈 활용을 추천드리는데요. 스토커즈 채널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제품으로 그라퍼리즈 제품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반스가 좀 발이 불편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이 제품은 착화감도 굉장히 좋고 손에 자주 가더라고요. 올크림 컨버스화로 전체적으로 브라운, 베이지, 크림 톤으로 부드러운 느낌. 그런데 이런 룩에다가 살짝의 지적인 이미지까지 얹어주시면 더 포근한데 뿔테 안경. 여기에다가 블랙 뿔테보다는 또 톤을 좀 맞춰줘서 다크 브라운 컬러감의 뿔테. 이제 안경도 패션 아이템, 액세서리일 뿐인 거죠. 이 룩을 상의만 살짝 바꿔줘서 조금은 귀여운 무드를 연출하시기 좋을 스트라이프 니트 추천드리는데요. 디그레의 스트라이프 니트가 아이보리 네이비 컬러감으로 컬러감 전적으로 굉장히 포근한데 느낌도 굉장히 부드럽더라고요. 레글런 어깨와 도톰한 립 처리, 넥라인도 좀 도톰하게 들어가줘서 기본템 느낌의 스트라이프 니트를 하나쯤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담백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지만 브라운 데님으로 조금 더 센스 있는 룩? Suckers. 두 번째 코디 느낌은 클래식한 프레피한 룩을 조금 즐기신다거나 아메카지 맛을 살짝 넣는 걸 좋아하신다. 페어와일 니트가 나와주네요. 제가 FW 트렌드에서 페어와일 니트 외쳤었는데 맨인정글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클래식이나 아메카지 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한 번쯤 추천드릴 만한 브랜드인데 거기서 나왔어요. 램솔 나일론 니트인데 터치감이 굉장히 부드럽고 배색도 굉장히 이쁘게 들어갔고 브이넥 니트 베스트로 이런 데다가 셔츠 이렇게 딱 레이어링 해주면 프레피 좋아. 요런 니트 베스트 코디에 찰떡인 팬츠는 코튼 팬츠예요. 근데 코튼 팬츠가 익숙하지 않으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요거는 가성비 제품을 휘트로 해서 데려왔습니다. 원단감도 적당한 두께감에 부드러운 코튼으로 앞쪽으로 과하지 않게 잡힌 플리츠, 허리 뒷밴딩으로 전체적으로 편하게 입기 좋은 코튼 팬츠예요. 입문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구두까지 갈 수 있죠. 있지만 제 취향은 뭐다? 스니커즈. 그라퍼리즈에서 네이비 컬러감의 캔버스화도 나오는데 제가 실착하는 건 바로 요 컬러. 프레피 아메카지에 네이비 컬러 빠질 수 없잖아요. 그리고 요런 룩을 선호하시는 분들께서는 가방을 항상 조금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옹졸하지 않은 큼직한 토트백. 사이즈감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이지만 흐물통 자유분방해서 되게 편하게 드실 것 같았고요. 포켓 메쉬 등 디테일이 은근히 있어서 뭔가 포인트가 되는 너무 허전하지 않은 가방으로 추천드릴게요. 다 떠나서 요 제품 할인 가격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캐주얼 룩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요 가방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요런 맛의 코튼 팬츠 코디에 어울릴만한 상의 제품을 하나 더 준비했어요. 럭비 셔츠 스타일의 니트가 니슈에서 굉장히 이쁘게 나왔더라고요. 메리노울 베이비 알파카로 특유의 털감이 포근하면서도 포인트가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맨살에 가능할 만큼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예민러 분들께서는 살짝 간지럽다 하실 수 있겠어요. 루즈한 실루엣에 볼드하게 스트라이프가 여기 중앙 부분에 위치를 하는데 착용 시 스트라이프 니트의 뽀짝함은 느껴지지만 너무 올오버가 아니라서 부담스럽지 않더라고요. 여기에 동일하게 코튼 팬츠 활용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여기에는 이제 베이지 컬러감으로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요 킹덤비 가방 카키 컬러감도 있어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아메카지 프레피한 룩에 가방은 액세서리인 거예요. 액세서리. Suckers. 마지막 룩은 힙 장꾸! 나 인싸야. 장난꾸러기를 장꾸라 하더라고. 장꾸 스타일! 아웃도어 스타일의 바시락 바람막이가 FW 트렌드로 자리 잡아서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가볍고 실용성도 있는데 트렌디하다면 개꿀이지. 그래서 준비한 논플로어의 윈드브레이커인데요. 밤낮 기온차가 심할 때 이런 거 하나 들고 다니면 가볍기 때문에 그리고 부피감도 이렇게 막 구겨서 넣어도 되니까 활용도가 좋은데 윈드브레이커를 구매할 때 제가 좀 예민하게 고르는 데는 요즘 트렌드에 이걸 레이어링으로 활용을 많이 하는
않은데 그때 봐야 될 포인트가 바로 모자 후드 부분. 후드 부분에 캡 디테일도 있고 머리 뒤통수 쪽에 스트링까지 있어서 뭔가 달라. 그리고 장구 스타일을 확 내줄 수 있는 건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스트라이프 티셔츠. 스트라이프 티셔츠가 주는 그 통통 튀는 매력이 장구 느낌 혹은 힙 연출하기에 굉장히 좋아요. 에스파이 제품으로 굉장히 탄탄한 면인데 제가 오버핏을 좋아하시는 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이게 엄청 크게 나왔어. 밑단이 굉장히 깔끔하게 처리가 돼 있었고 앞뒤 살짝 기장감이 차이가 나주면서 들어간 저 여트 힙. 그리고 무엇보다 넥라인이 굉장히 도톰하게 깔끔하게 들어가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룩의 바지로는 FW 트렌드 아이템 추리닝 빠질 수 없죠. 하지만 또 너무 후줄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준비한 건 노이어의 추리닝 팬츠인데요. 큼직하게 앞쪽으로 턱이 하나 들어가 있고 원단감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고 이렇게 떨어지는 실루엣이 이뻤어요. 그리고 밑단도 조일 수가 있어서 활용도가 좋은 아이템? 여기에 슈즈는 다시 한번 그라퍼리즈 제품으로 이 제품도 저희가 스토커즈 옷장에서 넣어놓고 굉장히 잘 쓰고 있는 아이템인데 밑창이 블랙으로 들어가 준 거예요. 이 밑창 블랙 때문에 힙한 느낌도 어울리고 캐주얼도 어울리고 활용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장구 룩을 조금 더 트렌디하게 변경을 하자면요. 바람막이를 좀 더 팝한 컬러감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라이프 티셔츠 안으로 입어. 해외 쇼들에서 이렇게 아웃도어 바람막이를 레이어링용으로 활용을 많이 해줬는데 이 스타일링이 정말 이뻤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 후드가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다 가려지고 후드만 이렇게 빼꼼 할 거기 때문에. 팝한 컬러감으로 시선은 끌지만 이너로 활용돼서 후드만 보이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의 힙한 스타일링. 이런 스타일링적인 시도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uckers. 자, 이렇게 해서 가을맞이 옷쇼와 함께하는 키미스픽 장바구니 할인 컨텐츠였는데요. 취향에 맞으신 제품이 있다면 휘뚜루 가격에 겟겟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마이페이지에 스토커즈 이름으로 쿠폰이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요. 잊지 마세요. 그리고 16, 18일까지 3일 동안 옷쇼 오프라인 행사가 좀 크게 진행이 되는데요. 엄청 많은 브랜드가 진행하는 오프라인 행사라고 하고 막 1, 2층 있고 400평 규모의 오프라인 팝업. 오프라인 특가 세일도 파격적이고 이 FW 신상 제품들도 입어보시고 특가 구매 가능하다고 하니 주말에 가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도 갑니다. 쇼핑 좋아, 세일 좋아, 특가 좋아.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께서 현명한 소비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휘뚜루 해오는 컨텐츠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